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은주입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2차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RFID 계량기를 설치한 지역 내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 대회를 개최합니다. 강서구가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온기를 더하는 빛.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하게 밝히는 빛. 노후의 행복을 온화하게 비추는 빛.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 국제안전도시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강서구는 지난 1월 1차 실사평가를 받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는데요. 지난 5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2차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2차 실사에는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평가위원 3명을 화상으로 연결해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7가지 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실사 첫날인 3일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손상 감시 체계와 의도적 손상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4일에는 비의도적 손상 예방 프로그램과 고위험 환경 및 대상 프로그램 등 분야별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1차 실사 결과 언급된 제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에 반영한 만큼 이번 2차 실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비용이 막대하고 처리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좋지 않은데요. 이에 강서구는 배출도 간편하고 양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RFID 계량기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RFID 계량기를 설치한 지역 내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진대회는 공동주택 69개 단지 3만 7천여 가구가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며 500가구 미만과 500가구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됩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세대별 발생량, 전년도 동기간 대비 감량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후 입상한 공동주택에는 부상이 주어지며 500가구 미만은 최대 50만 원, 500가구 이상은 최대 120만 원 상당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급됩니다. 또한 강서구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RFID 종량기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대형 감량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함께 동대표 또는 입주민 과반의 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경진대회나 계량기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5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추진하게 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했거나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물에서는 각각의 설치 유예기간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에 대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 있으실 텐데요. 강서구가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고 30년이 지난 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등입니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게시물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